안녕하세요. 리터러시 교육 채널 언어의 정원의 대표 이동규입니다. 자, 이번 주에 드디어 우리 언어의 정원 VVIP 인문학 북클럽의 일기 자료 PDF 전자책이 발행됐습니다. 제가 우리 인문학 북클럽 소개 영상에서 이미 말씀드렸죠. 정리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 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3월 우리 언어의 정원 북클럽의 월간 북미팅 학습 매거진의 구성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선 이번 달에 우리가 함께 읽을 고전 또는 현대판 고전이 무엇인지 이번 달 선정도서에 관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고요. 이 선정도서를 읽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고민해봐야 좋을지 북미팅 때 다같이 토론하고 또 제가 해설, 강의도 해드릴 주제, 즉 북미팅 발제문이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번 달 모임의 주제가 경제의 메타 컨셉 이해인데요. 일단 현대인의 경제 생활을 규정짓는 메타 프레임이 뭔지, 또 우리는 현재 이 자본주의 체제, 시장주의 시스템의 본질을 어떻게 이해해야 좋을지, 그리고 그 대안은 과연 있는 건지, 있다면 무엇일지, 뭐 이에 대한 발제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이번 달에 선정된 고전을 읽는데 도움이 되고 속칭 길라잡이가 될 만한 보충, 보조도서에 관한 정보, 더불어 이번 달 선정 고전을 전부 다 읽을 만한 여유가 없는 분들을 위해서 마치 해당 고전을 읽은 것과 비슷한 효과를 가름할 만한 대체 도서에 관한 정보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역시 예고해드렸듯이 이번 달 선정 도서에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숙지해야 할 하이라이트, 핵심 대목 발췌문도 같이 정리해드렸습니다. 이번 달 선정 도서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읽어야 하는 필독 콘텐츠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게 끝이 아닙니다. 고전이니까 아무리 발췌문이라고 해도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보충자료가 될 만한 읽을거리들, 특히 이번 달 북미팅 주제와 관련한 기본적인 문제의식을 아주 압축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써머리 칼럼도 하나 첨부해드렸습니다. 특히 이 일기자료는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인류의 경제체제가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가늠해주는 일종의 경제사, 즉 경제의 세계사를 훑어보는 텍스트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번에 우리 북클럽에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 이 자료를 놓친 점 나중에 분명히 후회하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 20페이지짜리 PDF 전자책 월간 인문학 북클럽의 학습 매거진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우선 현재 시각, 그러니까 3월 17일 자정 이전까지 우리 인문학 북클럽에 가입하신 모든 분들에게는 전부 다 발송을 완료해드렸고요. 3월 17일 이후에 가입하신 분들에게도 가입한 즉시 바로 이 PDF 전자책을 전송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직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도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이번 달 북미팅은 매달 마지막 일요일, 그러니까 이번 달의 경우는 2021년 3월 28일이 되겠죠. 이 3월 28일 일요일에 북미팅은 시작되니까요. 그 전까지 인문학 북클럽에 가입만 하신다면 이 전자책 PDF 매거진을 가입 후 1시간 이내에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이번 달 선정 도서를 미처 다 읽지 못하신 분이라 하더라도 이 전자책 PDF 매거진만 보고도 얼마든지 우리 북미팅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제가 우리 연구진들과 함께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세심하게 책 내용이나 칼럼들을 발췌 요약해 놓았으니까요. 늦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얼른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우리 언어의 정원 대표로서 여러분들께 이것 하나만큼은 확실하게 약속드리겠습니다. 우리 언어의 정원 VVIP 인문학 북클럽은 지구상 최고의 지식과 최상의 컨텐츠를 드리겠습니다. 허접하게 뭐 잡담이나 뭐 수다만 떨다가 침묵질 비스무리하게 변질되는 싸구려 북미팅들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 높은 지성인, 교양인들의 모임이 되어드리겠다는 약속. 제가 우리 북미팅을 그만두는 그날까지 꼭 지키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모두 지적인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